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로로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. 로로선은 승용차, 트럭 등 자체 구동력이 있는 화물은 물론 컨테이너 화물도 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의 운반기기에 실어 경사로를 통해 선적과 하역을 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드는 품목을 인류 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는 모두 14종의 선박이 세계 인류 상품에 지정돼 있습니다.